처음엔 좀 익숙하지 않을까. 얘는 이렇게 도는데 붓질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홍식입니다. 아,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이드 랩핑한 위에 코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이드 코팅을 보통 로드 피니쉬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로드 피니쉬라는 거는 에폭시 이액성 그 코팅제입니다. 그래서 에폭시 코팅이라고도 하는데, 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에폭시 코팅, 그러니까 시중에 흔히 에폭시 접착제가 있잖아요. 또 똑같이 이렇게 A액, B액, 그러니까 레진과 경화제를 1대1로 섞어서 사용하는 접착제입니다. 강력한 접착제죠. 근데 이 에폭시 코팅제하고 이 접착제를 혼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보통 에폭시라는 말 때문에 접착제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좀 다릅니다. 그런 거 말고 로드 빌딩 전용으로 나와 있는 그런 그 로드 피니쉬 에폭시 코팅제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고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 광택도 좋고 또 쿠션도 남아있고 낚싯대 전용, 로드 빌딩 전용 에폭시 코팅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트러블이 없고 완성된 낚싯대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요즘 들어 사용하고 있는 뭐 이 슈퍼 로드 코트라는 건데요. 뭐 이것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 가장 유명한 게 플렉스 코트라는 그 미국 제품이에요. 그걸 사용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지 싶어요. 그 이외에도 로드 빌딩 용품을 파는 그런 웹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은 로드 피니쉬로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면은 대부분 무난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레진과 경화제를 1대1로 섞어 쓰는 에폭시 소재의 로드 피니쉬, 로드 빌딩 전용일 것. 그렇게 사용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게, 이 에폭시 코팅제는 굉장히 유해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냄새도 고약해요. 마치 하수도, 심한 하수도 냄새 같은 게 납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좀 약한 게 있고 굉장히 심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실내에서 하시기에 좀 사용하시기 고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양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두 액이 섞여서 완전히 굳어지면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유해한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몸에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섞였을 때 나오는 그 냄새도 일부러 맡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걸 주의하시면서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진 가이드를 9개 해야 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뽑아낼게요. 1.5cc씩. 이거는 경화제. 나무막대로 잘 저어줍니다. 한 1분 이상 저어주세요. 잘 저어야 기포가 많이 빠지고 잘 섞입니다. 물론 잔 거품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어요. 섞을수록 잔 거품은 계속 생깁니다. 이렇게 로드 드라이어를 작동시킵니다. 한번 푹 찍어서 발라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바르면 안 돼요. 이렇게 처음엔 좀 익숙하지 않을까. 얘는 이렇게 도는데 붓질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코팅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반복을 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발라주고
24시간 말리고 또 발라주고 또 24시간 말려야 되고 그러니까 며칠씩 걸려요. 중요한 건 이 에폭시가 이 안쪽까지 골고루 스미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거지만 알콜 램프나 뜨거운 무슨 뭐 이렇게 조명이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얘를 달고 뜨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에폭시가 물처럼 뭐라고 그럴까 아주 물처럼 이렇게 점도가 확 떨어지고 또 겸사겸사 뜨거워지니까 거품이 싹 다 달아나요. 그래서 요 가이드 풋 아래까지 에폭시가 쭉 침투되어야 됩니다. 에폭시 자체가 워낙 비중이 높다고 그래야 돼요. 표면 장력이 굉장히 높아서 스며듭니다. 속까지 원래 이렇게 틈새에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게 지금 여기 뽕긋뽕긋뽕긋 보이시죠? 이게 실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에폭시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밀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포가 싹다 빠져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런 알콜 램프를 이용해서 멀리서 이렇게 뜨겁게 해줘야 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알콜이 하나도 없어요. 편법을 쓰겠습니다. 원래 이 가스 토치를 쓰면 안 되는데 알코올 램프의 불은 저온인데 가스 토치 가스 불꽃은 굉장히 고온이에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브랭크를 망가뜨리기 이전에 에폭시가 확 타거나 아니면 이런 나일론 화학 섬유 랩핑 실은 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코팅을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표면에 볼록볼록 있던 거품들이 탁탁 터지는 게 아마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끈끈한 에폭시가 완전히 물처럼 되면서 지금 아래로 한 방울 떨어지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쫙 스며들었을 겁니다. 어제 코팅을 하고 만 하루가 지났어요. 아, 요 부분은 어제 밤중에 그냥 모양을 좀 내려고 보라색 그 실크실을 조금 감고 요거 색깔을 고정시키는 칼라 프리저버를 발라줬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코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물에 젖은 것 같이 진해졌지만 요 부분은 프리저버를 바르고 잘 말랐으니까 오늘 지금부터 할 두 번째 코팅을 하면 요 색깔이 그대로 보존이 될 거예요. 어제보다는 에폭시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스며드는 부분이 없으니까 겉에만 발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1cc씩만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휘저어서 1분 정도 섞어주면 돼요. 아, 이 붓은 로드빌딩용으로 나오는 붓인데 이 붓 결이 굉장히 굵고 그냥 막 쓰기에 좋습니다. 원래 일회용이에요. 원래 굵은 가이드 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조그만 가이드라든가 섬세하게 칠을 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럴 때는 미술용으로 쓰는 붓
작은 사이즈가 훨씬 쓰기 좋아요. 물론 오래는 못 씁니다. 뭐 알코올이나 아세톤이나 신나루 잘 붓이 닦더라도 금방 붓이 망가지게 되니까요. 그런 솔벤트를 쓰게 되면 붓털이 다 망가지게 되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붓질은 이렇게 회전의 직각 방향, 그러니까 블랭크 방향으로 문질러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에폭시는 셀프 레벨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평평하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바르면 뭉치거나 그러는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끝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K가이드의 특징 말했죠? 요 다리 사이로 이렇게 에폭시가 살짝 넘어가게 해주는 게 좋다고. 물론 이 두 번째에 그런 욕심을 내는 건 조금 이릅니다만 귀찮아서 빨리 하고 코팅을 이 두 번으로 끝내고 싶어서. 원래는 코팅 두 번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로드빌딩에서의 커스텀 메이드의 특징은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그래서 튼튼하게 만드는 거. 두껍게 한 번 바르는 것보다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코팅을 전부 다 끝냈어요. 일단 2차 코팅이 끝났습니다. 팁까지 다. 마찬가지로 알콜 램프를 사용해서 뜨겁게 해서 기포를 빼줘야 되는데 알코올을 아직 안 샀습니다. 그래서 또 가스토치로 살짝 할 거예요. 가스토치로 하는 건 책임을 제가 못 집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이건 편법입니다. 화면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브랭크 아래에서 열기만 그냥 위로 올라가게 해서 열기만 끼쳐주는 거예요. 표면에 있던 쬐끄만 기포 싹 다 없어졌네요. 싹 다 없어지죠. 1차 코팅 때는 속으로 스며들면서 기포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2차 코팅 때부터는 표면에만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스며들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붓질하면서 들어간 기포만 없어집니다. 조금만 해주면 돼요. 1차 때와는 다릅니다. 1차 때는 오래 좀 뜨겁게 해서 물처럼 되게 해가지고 코팅 에폭시가 속에 가이드 다리 바닥면까지 실에 쭉 충분히 스며들어야 되지만 이거는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면 됩니다. 아, 또 하루가 지나고 3일째 세 번째 코팅입니다. 오늘 코팅은 전 가이드를 다 안 하고 요 굵은 가이드 되게 다섯 개만 할 거예요. 톱 가이드하고 처음에 1, 2, 3, 세 번째 가이드까지는 워낙 가이드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랩핑한 부위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는 두 번 코팅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코팅을 하면 너무 두툼해지니까 작은 가이드는 빼고 이 버트 가이드를 중심으로 봐서 한 세 개, 네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만 코팅을 하겠어요. 너무 두껍지 않게 발리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세 번째 코팅이라 아마 이 코팅을 마지막으로 코팅을 끝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팅할 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요 K프레임 가이드는 요 부분이요. 요 가이드 프레임 다리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렇게 끝까지 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코팅제가 좀 들어가서 이렇게 코팅제가 요 다리 사이로 넘어가 가지고 좀 안쪽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가이드 탈락 방지도 되고 좋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한번 바른 자리에 또 붓을 대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뭉치고 이렇게 표면이 파도처럼 될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한쪽에 몰리지 않게. 뭐 물론 에폭시는 이렇게 셀프 레벨링이란 말씀 드렸죠. 저절로 편편해지긴 합니다.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굳어버리면은 안 이쁘잖아요. 뭐 사용하는데 실용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겉모습이 예쁘게 깔끔하게 안 되니까. 세 번째 코팅을 끝냈습니다. 잠깐만요. 보셨어요? 회전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저께는 이렇게 그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말렸는데 오늘은 일단 칠은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칠하기 편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반대로 돌렸어요. 어저께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말렸으면 오늘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말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 때문에 골고루 되라고. 마찬가지로 또 가스토치로 거품, 표면 거품을 알려주겠습니다.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이런 알콜램프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알콜램프를 사용하면은 가까이 돼서 조금 가까이 돼가지고 천천히 기포를 없앨 수 있지만 가스토치는 이렇게 좀 멀리서 살짝살짝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없어졌죠? 기포들이 다?